지난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대구 모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 내신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에서 주요 5개 과목에 시험 문제가 유출된 대구 모 고등학교. 이미 몇 달 전 중간고사에서도 3학년 학생 2명이 답이 적힌 세 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만점을 맞았지만 학교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의 제기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를 했고 2학년 성적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의 제기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작년 그때는 그거는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관리가 중요한 만큼 특히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협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지금 걔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만 일어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립학교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 조사가 학교 자체 내에서 왜 학생들을 조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여기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내신 관리라는 명목으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그 과목만이 아니다. 예체능에서 상위권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프로테이즈를 맞추려고 관리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굉장히 떨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2002년 초등학교 교사가 친척 학원에 시험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2007년 대구 모 중학교에서는 전직 교사인 사설 학원장이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를 빼돌린 사건이 발각됐고 비슷한 시기 구미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지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장학을 시기를 조금 당겨서 중간고사 이전에 각 학교의 담당 담임 장학사들을 내보내서 시험지 관리라든지 진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신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불안 속에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